네, 숲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나무 공예를 배울 수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이 광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백운산 중턱. 아이들이 맨발로 황토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책에서 봤던 새를 직접 눈으로 보고 얼굴에 풀립을 붙이며 숲과 친구가 됩니다. 벌레 나온다며 기겁하던 도시 아이들이 산림욕에 푹 빠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걸으니까 푹신푹신하고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솔방울을 만질 때는 약간 까칠했는데 느낌이 좋았고. 목공예 체험장에선 연필꽂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키웁니다. 사포를 비벼서 나무가 맨들맨들해지고 처음으로 못을 박아서 기분이 좋아서 재밌었어요. 목재문화체험장에선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준별 목공예 수업이 열리고 목재 놀이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백운산이 갖고 있는 천년의 숲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아이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목재 체험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목재 체험장이 새로운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